한치야, 어디야? 한치! 한치 좀, 한치! 여러분, 제가 곧 있을 할로윈으로 인해서 열심히 눈알 젤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수작업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전공을 만들어줘야 된대요. 근데 이게 첫 시도여가지고 이게 망할지 안 망할지 모름.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돼. 일단 그냥 진행시킬게요. 아니야, 진행 못 시킬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오늘 내일부터 꾸밀 예정인데 그래서 눈알 바랭이 유령 바랭 만들어 본 거랑 또 데코할 지렁이랑 안에는 이제 또 뼈다귀들 약간 이런 거 해놔가지고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렁이. 옛날에도 지렁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좀 든든해요. 잘못해서 한 판이 돼버렸어요. 보이시죠? 약간 너무 안 달아서 그냥 고무맛? 그래서 조금 더 맛이. 프랭크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해고 이렇게 놓고 전처럼 이렇게 거미줄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다가는 아마 똑같은 가랜드 할 생각일 것 같아요. 여기 거미줄 몇 마리 놔두고 쥐게 놔두고 여기도 지금 고민인 게 옛날처럼 이렇게 월닝 이렇게 쫑쫑쫑쫑 할지 아니면은 그 큰 거미줄 산 거를 이렇게 붙일지도 고민이고 여기는 이제 유령 이렇게 크게 내려놓고 여기다가도 이제 뭐 붙이고 막 이렇게 손바닥 같은 거 붙이고 여기도 발바닥 몇 개 찍고 여기다가 거미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해피할로윈 해놓고 여기다가도 이제 뭐 거미나 이런 거 이상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꾸미고 이거는 짠! 귀엽지? 여기다가 가랜드 해놓고 아무튼 10월 12일 다소 빠를 수도 있는 할로윈이 조금 꾸미나 모르겠지만 지금 해야지 뭔가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잖아요. 좀 꾸미려고 해요. 아, 너무 신나. 아니야. 땡큐. 귀엽죠 여러분. 이제 손님들 여기 옆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지. 설사
누님 고기를 처음 보신 분들 어떠신가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가득한 느낌. 누님 배우신가 봐요. 아, 지금 단독 먹어가지고 제 모습에 너무 좋아가지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길나? 아니야, 나. 야, 이쪽 봐봐. 야. 와. 와, 이거 맛있죠? 감자 같아. 마미야. 이거야? 당장 먹어. 레전드. 레전드. 취소시켜. 취소시켜. 쳐. 진짜 감성 노트북 카페 뭐 이런 거 좋았지. 장난 없다. 감동이야 얘들아. 얘들아, 천천. 우리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게 목적이야. 야, 우리 주전 좀 돌아보자. 그러니까 정상 가야 이쁘대. 아, 그래? 저기 찍혀. 너무 예뻐. 와, 야, 전쟁 나면 여기가 제일 망했구나. 그러니까 파주 사람들은 전기 끊기면 불안하다잖아. 정전이다가 아니라 혹시 전쟁 났나 이래가지고. 바로 앞에 있네. 저기 마을이래. 매골 마을 적국함.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저 뒤가 마을 보여? 응, 저거 바로 건너편이. 그치. 야, 거리 유지 5점. 샤프하는 거 아닌가? 아까는 굉장히 못하겠었거든. 다른 차지. 아니야. 왜 정치 일어났다. 야, 뭐야. 아니 진짜. 나 그렇게 이상하게 운전 안 해. 저 새끼 웃기다. 왜 이렇게 멀어져. 야, 뭐야. 점점 멀어져. 나 진짜 웃기다. 여러분, 저 뿌탈했어요. 좀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쌤이 올 때마다 하얘질대. 너무 좋아. 예전에 이거 완성본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번에도 할로윈으로 이렇게 꾸며봤답니다. 이번엔 좀 뭐랄까, 이번 할로윈의 주제는 살짝 거미? 왜냐면 거미가 엄청 많거든요. 이번에 새로 산 친구들은 몇 개 되는데 이 해골이랑 요 감옥 해가지고 이번에는 30 정도 더 썼나? 이거에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귀엽죠? 근데 확실히 그 조명 때문에도 그런지 밤이 오면은 조금 더 어둑어둑해져서 더 이쁘기는 해요. 낮에는 그냥 낮이어서 낮스럽고. 예.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나? 저 12월 9일인가? 그때 아마 밥풀을 찍을 예정이거든요.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이게 그냥 소신발언하자면 그냥 저 혼자 누구의 그 뭐냐 평균치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원래 엄청 마르고 뱃살도 진짜 없었는데 확실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댓글에 막 전에 댓글에 또 어떤 분이 그 혹시 카페 하면서 이런 거 디저트 먹어보지 않냐 그럴 때 약간 살찌는 걱정 안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걱정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디저트를 먹는 타입이 아니야. 제 친구가 먹으면 그냥 한 입 정도 먹는 정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진짜 찾아서 먹어야 되고, 만약에 간식거리가 없으면 제가 먹을 얘기밖에 없잖아. 제 목표는 물론 11살 복권이 목표였지만 일단은 그냥 살을 최대한 빼고 근육을 늘리는 걸 목표로 발표를 11월 9일에 찍을지 못 찍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솔직히 미루고 싶긴 한데 막. 그래서 오늘도 이따 저녁에 운동 가야 돼요. 오늘은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에 운동하는 날. 이번에도 할로윈 빨대를 준비했어요. 너무 귀엽죠? 현추! 현추야! 현추 어딨어? 현추! 우리 현추! 앉아. 먹고 싶어? 어, 친구 어떻게? 어, 어, 그렇지. 우리 먹을까? 우리 먹, 어, 우리 먹어. 안돼. 귀여워. 아, 지금 왜? 아, 끈이. 끈이 다. 우리. 아이고, 아우 싫어, 아우 싫어. 가자. 저는 오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주라 봐, 이거 끼자. 진짜 얘네들 진짜 반응 1도 없는 것 봐. 진짜 방금 정산하기가 너무 웃겨. 아, 이거 두 정거장인가 얼마 안 가던데?
안녕. 가자. 생일 축하.